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에 더 작업실에서 출간한 신간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95세 윤희병 노모의 이야기를 59세 김진태 아들이 받아 쓴 것인데요. 윤희병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사셨고 슬아에 이남 사녀를 두었는데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나 평생 가슴에 묻고 지금은 막내 아들인 김진태님과 충남 부여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진태님은 방송작가로 30년을 보내고 낙향하여 텃밭 농사를 지으며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인 위소영 작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책의 인생 하나하나가 멘트 하나하나가 놓칠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책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윤희병 이야기 김진태 지음. 세월. 이 세상에서 세월만큼 공평한 게 없는겨. 돈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적고 그렇지만 세월은 부자들도 한평생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한평생인겨. 부자들은 세월이 후딱 가고 가난하면 천천히 가는 게 아니잖여.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한평생 사는겨. 하루에 밥을 여섯 끼니 먹어도 하루고 하루에 밥을 한 끼니 먹어도 똑같이 하루가 가자뇨.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자뇨. 그건 정신없이 사니께 그런 거지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아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가르치기 바쁘고 그러니께 세월이 정신없이 가는 거자뇨. 내가 90평생 넘게 살았지만 잠깐인겨. 눈 감았다 뜨면 요단강 건너고 있는 게 세월인겨. 붙잡을 수 없는 게 있는겨.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을겨. 흐르는 구름을 붙잡을겨.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는겨.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삶은 세월이 지나가는 건 볼 수가 있는겨.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보여도 그게 세월을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인겨.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 세월을 붙잡고 사는 게 더 큰 부자인겨. 장날. 부여 5일장이 큰 장날이었어. 지금은 장터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신식 건물들도 들어서서 깔끔한 맛은 있지만 옛날 같은 5일장 맛은 안 나지. 옛날에는 장날이 되면 면에서 농사짓는 농사꾼들도 버스를 타고 읍내로 와서 고추며 오이며 참기름 들기름도 짜서 팔려나오고 전국 장터를 다니는 장돌뱅이들도 찾아오고 장날이 되면 그야말로 떠들썩했었거든. 포목전에 가면 비단도 팔고 솜니불도 팔고 어물전에 가면 서해에서 잡히는 황석어며 조기며 홍어며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지. 그리고 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우시장이 커야 큰 돈이 도는 뒤 우시장도 크게 열렸잖여. 돈이 몰리고 흥정꾼들도 모이니께 흥청망청 국밥집들도 줄지어 장사가 잘 되었고 한쪽에 쓰는 소판 돈으로 투전판도 열리고 그랬어. 장터 맨 끝에 있던 대상간도 장날에만 문을 열었는디 나시며 쇠스랑 같은 농기구들은 죄다 거기서 만들어다 썼어. 그때도 기성품들이 철물점에 가면 있긴 했어. 그래도 대상간에서 만든 게 싸고 튼튼하다고 우리 집도 호미 같은 건 거기서 사다 쓰고 그랬지. 그리고 장날이라고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장구경을 많이 다녔어.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볼 게 많이 없을 때라서 장날에 나가보면 노인들도 하루 종일 나와서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팥죽 한 그릇 사먹고 야바위꾼 구경도 하고 하루 종일 장구경하고 돌아댕기다가 파장할 때쯤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지.
장날에 꼭살게 없더라도 장날이면 깔끔하게 한복 차려입고 흰 고무신 깨끗이 닦아 신고 나들이 나온 노인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지금보다 노인들이 갈 데가 많았던 것 같아. 장터 인심도 좋아서 콩나물을 사도 덤이 있고 콩을 한대 사도 한 주먹은 더 주고 채소순에 쓰는 배추잎이나 모층 같은 건 거저 주기도 해서 집에 가져가서 시래기 국거리 먹기도 하고 더 달라고 말을 안 해도 덤이 따라다닐 때니까 말이야. 그때 그 시절에 보았던 장날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다녀도 장날처럼 들썩들썩하고 재미난 풍경들이 살면서 없었던 것 같아. 시방 살면서 옛날이 좋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시방이 좋다고 혀. 옛날이 뭐가 좋았겠어? 지금처럼 먹을 게 넘쳐나길 허나 병원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가길 허나 제일 큰 이유는 전쟁이지. 나는 대동아 전쟁이랑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이잖여. 그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겨.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너무나도 큰 비극인겨. 옛날에 뭐 공기가 좋았다는 둥, 인심이 좋았다는 둥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디. 공기 좋고 인심이 좋아도 배고프면 못 사는겨.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픈 서름이나 사람 죽이는 전쟁이나 그것만 없어도 천국인겨. 개똥밭에 굴려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잖여. 이승이 시방이고 시방이 천국인겨. 좋았던 때를 기억해보면 그래도 어떤 때가 떠오르냐면 군산에서 배가 강으로 들어오던 날 말이여. 내가 어릴 때여. 외성 때인데 군산에서 큰 배가 들어오면 마을의 협동조합인지 두레인지 아무튼 마을 어르신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차려입고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면서 풍장을 치고 한바탕 놀더라고. 잔칫집 같았던 기억이 있는디 그때가 참 좋았던 추억이여.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그때 그날 큰배 들어오던 날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그거 아니고는 시방이 좋은겨. 옛날보다 모든 게 풍족하고 평안하니께 말이여. 첫사랑. 그때는 첫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이고 그런 게 있간디. 그냥 때가 되면 남자 만나고 만나면 결혼하는겨. 나는 처녀 때 학교 선생 하면서 처음 만난 남자가 네 아버지인겨. 아버지도 같은 국민학교 교사였는디 어쩌다 보니 눈이 맞은겨. 그때는 연애 결혼이 얼마 없고 거의 다 중신애비들이 다리를 놓아서 중매로 결혼하던 시절인디 어쩌다 보니께 연애 결혼을 했더라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방과 후에 친목도 도모할 겸 교사들끼리 모여서 배구를 했었는디 아버지가 나를 꼭 그쪽 편으로 끼워 넣더니만 배구를 하면서 자꾸 나한테 공을 주는겨. 아버지는 배구를 잘했지만 나는 배구를 잘못했는디 나한테 자꾸 배구공을 주더란 말이여.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께 공을 자꾸 나한테 주는 걸 보니께 나한테 호감이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더니 배구장 뒤쪽에 산길이 있었는디 가끔 그리로 불려내기도 하고 그러는디 그게 싫었으면 나가지도 않았을 텐디 싫지가 않더라고. 아버지가 생긴 것도 멀쩡하게 잘 생기고 사람이 참 친절한 사람이었거든.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 결혼식도 우리 친정집 마당에서 했어. 찾아보면 그때 사진도 있을 텐디. 나도 고왔지만 아버지가 참 미남 얼굴이었어. 아버지가 첫사랑이지 뭐 다른 게 있간디. 비설거지. 뭉게구름이 떠 있으면 이불이라도 널어야지. 햇볕이 아깝자뇨. 햇볕이 좋은 날 말린 빨래는 빨래에서 햇볕 냄새가 나더라고.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햇볕에서 나는 냄새가 있더라고. 햇볕이 나면 고추장 간장도 햇볕을 받아야 하니께 장독을 다 열어놓고 장독대 위에다 소쿠리에 담아 호박도 썰어서 말리고 무 말랭이도 말리고
꽃수도 내다 말리고 그러사니요. 햇볕 좋은 날은 구름을 보면 알 수 있거든. 하늘의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면 햇볕이 그렇게 좋은디. 어쩔 때는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후두두둑 비가 뿌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자뇨. 그럼 일단은 장독대부터 닫아야 혀. 빨래야 젖으면 다시 하면 되지만 장독에 비가 들어가서 장맛이 변하면 안 되니께. 고무신도 제대로 못 신고 후다닥닥 마당으로 뛰어가서 장독대부터 닦고 나서 빨래도 걷고 이불도 걷고 한바탕 정신이 없지. 그게 비설거지 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비설거지를 하고 나면 갑자기 햇볕이 빵긋나고 그러더라고. 그럼 또 마당에 나가서 장독대 열어놓고 빨래도 널고 이불도 다시 널고 그랬었어. 세월이 잠깐이요. 그렇게 햇볕에 이불 몇 번 내다 널고 비설거지 몇 번 하다 보니께 90평생 세월이 흘렀더란 말이요. 세월이 참 잠깐인겨.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사계절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계절이 바뀌는 걸 해마다 수없이 보았지만 봄이 올 때마다 봄이 다르고 여름이 올 때마다 다르고 가을도 다르고 겨울도 다르고 그렇더라고. 봄이면 봄이고 여름이면 여름이지 뭐가 다를까 싶은디 매번 올 때마다 다르더라고. 그게 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꽃이 피는 날도 다르고 꽃이 지는 날도 다르고 하지만 그보다도 암튼 느낌이 다르더라고. 인생이 봄날 같으면 좋다고 하듯이 역시 계절은 봄이 참 좋아. 꽃이 피면 세상이 꽃되거리 되니께 세상에 옹색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환한 꽃만 보여서 좋더라고. 그리고 봄이 오면 쑥이 지천에 많았잖아. 그걸 뜯어다가 쌀을 빠서 쑥하고 섞어 솥에다 넣고 쑥버무리 쪄먹던 생각도 나고 그러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신발 가게를 하셔서 운동화를 주셨는디 그걸 신고 책보를 메고 학교를 다녔었어. 여름이 되면 소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 학교까지 한 5리 정도 되는 거리를 동무들이랑 같이 뛰어서 학교에 다녔는디 중간에 개울이 있었어. 그때 개울이 얼마나 깊은가 보려고 발을 넣었다가 운동화가 떠내려갔는디 그게 얼마나 아까웠는지 매일 학교 갈 때랑 올 때랑 신발을 찾다가 못 찾았어. 여름에 잃어먹고 가을에 올 때까지 찾다가 못 찾았는디 그게 80년도 더 된 얘긴디 그때 생각이 생생하게 나더라고. 가을에는 밤따러 다니고 감따러 다니고 가을은 그때도 여치랑 귀뚜라미 몇 번 울면 후딱 지나갔고 겨울이 그렇게 길었어.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춥기도 엄청 춥고 눈도 엄청 오고 그랬어. 요즘은 고드름도 잘 안 보이던디 옛날에는 처마 끝에 고드름도 참 크게 얼었었거든. 연탄도 없을 때였으니께 나무 한 짐에서 구들에 불을 떼던 시절이니께 겨울이 무척 길고 추웠던 생각이 많이 나는디 그래도 필요 없는 계절은 없더라고. 겨울이 있어야 봄도 따뜻한 거고 여름에 비도 와야 농사도 잘 짓는 거고 가을에 햇볕이 잘 들어야 곡식도 있고 과일도 달고 그럴 거 아니여.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나는 꽃피는 봄이 참 좋더라고. 내 생일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봄만 되면 좋았어. 다섯 번만 더 보면 봄을 100번 맞이하는 건디 벚꽃이 100번 피는 걸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장수. 김 마리아 우리 엄마가 100세를 한 살 못 채우고 99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잖여. 내가 지금 95살이니께 어쩌면 내가 우리 엄마만큼 살려나 어쩌려나 모르지만 지금까지 사는 것도 장수를 했다면 한 거라고 할 수 있을게요. 장수를 하는 사람들은 몸에 좋은 보약을 철따라 해먹고 홍삼도 먹고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열이 많아서 홍삼도 잘 안 받고 보약이라고는 먹지도 않지만 밥이 보약이라는 생각은 있지. 밥이 보약인디 밥을 먹더라도 급하게 먹으면 동메달이고 밥을 남들 먹는 대로 그냥 먹으면 은메달이고 밥을 천천히 먹어야 금메달인겨. 밥이 그냥 보약이 아니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보약인겨. 나는 한 숟가락 밥을 먹으려면 100번은 씹어서 삼키자니요. 그래서 한 끼 먹는 시간이 한 시간도 걸리고 한 시간 반도 걸리고 그려. 텔레비에서 여행 가는 프로를 많이 해주니께 울릉도 여행 가는 거나 중국에 있는 폭포도 보고 태평양도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니께 밥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먹으면 나도 여행을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 밥을 오래 먹으니께 먹다 보면 국이 식고 국도 한 번 더 데워와야 하고 밥 차리는 사람은 귀찮더라도 평생 습관이 그렇게 붙었잖여. 그래서 나는 교사할 때도 선생님들과 다 같이 식당 가는 게 미안하더라고. 남들은 다 먹고 일어날 시간에 나는 절반도 못 먹고 있으니께 먼저 일어날 수도 없고 흔히께 바늘방석이지. 그래서 외식도 별로 좋아하들 아니여. 외식을 하면 고기들을 많이 구워 먹는디 나는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생선을 좋아하는디 막내 아들이 끼니 때마다 밥상에 연어를 꼭꼭 몇 점씩 올려주고 내가 계란 좋아하니께 계란 반숙도 들기름이랑 깨소금 쳐서 끼니 때마다 꼭꼭 먹으니께 아마도 그 힘으로 여적 사는가 아닌가 모르겠어. 홍삼 같은 건 안 먹어도 두유는 매일 먹고 걷기가 힘드니께 누워서라도 맨손 세조를 하고 그러지. 그리고 성격에 화가 별로 없어. 큰 소리 내는 거 안 좋아하고 아버지랑 평생을 살았어도 큰 소리 한번 안 내보고 살았잖여. 화가 난다고 큰 소리를 내서 속이 후련하면 그럴 수도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화가 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가 녹더라고. 눈이 펄펄 내릴 때 눈 썰어봐야 소용없잖여. 냅두면 해가 나고 해가 나면 쌓인 눈도 녹고 그러는 게 이치잖여. 그래서 이치대로 살아온 게 이 나이까지 산 것 같아. 동태탕. 겨울에는 동태를 많이 먹었었지. 그때 동태가 싸지도 않았었어. 싸서 먹은 게 아니라 대식구가 먹는 뒤 푸짐해서 좋잖여. 동태를 한두 마리만 넣고 무를 한두 개 썰어 넣고 고춧가루 넣고 얼큰하게 끓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물까지 먹자네요. 그럼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한겨울에 대식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 요즘은 동태탕에 쑥갓을 많이 넣는디 예전에는 한겨울에 쑥갓이 귀했어. 그때는 가을물을 뒤뜰에 구덩이 파고 묻어 놓았다가 하나씩 꺼내서 겨울에 먹었는디 우리는 주로 동태탕 끓일 때 물을 많이 넣어 먹었었지. 그리고 그때는 집집마다 콩나물을 길러 먹을 때니께 콩나물 시루 밑에 나무 두 개 받치고 물받이 그릇만 대주고 물만 주면 콩나물이 혼자 자라니께 콩나물도 동태탕에 많이 넣었어. 동태가 기가 막히게 맛이 있는 생선이라 많이 먹었던 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 때니께 노인들 밥상에 맨날 김장김치에 시래기국만 올릴 수가 없잖여. 노인들은 비린그라도 좀 자셔야 기력이 나니께 말이여. 동태를 팔팔 끓이면 살이 잘 풀어져서 소화가 잘 되거든. 그래서 노인들이 자시기에 참 좋은 생선이여. 식구도 대식구니께 동태 한두 마리 사수는 한 끼니 먹으면 없으니께 장날 동태를 가지고 오는 생선 장수 아줌니가 있었어. 그 아줌니한테 말을 해놓으면 장날에 한 짝씩 가지고 왔었어. 장이 5일마다 열리니께 겨울에는 동태를 5일에 한 짝씩 먹은 것 같아. 겨울이어도 생선은 상하니께 동태 장수가 마당에 놓고 가면
아버지가 두 마리씩 끈으로 묶어서 빨래줄에 걸어 놓은단 말이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을 때니께 보관을 하려면 그렇게 동태를 빨래줄에 걸어서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먹었었지. 동태는 추울 때 한겨울이 제일 맛이 있어. 날씨가 점점 풀리고 봄이 올 때쯤이면 동태도 맛이 덜해. 요즘도 겨울이 시작되면 동태탕 생각이 나더라고. 동태도 동태지만 식구들이 전부 다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던 생각이 나. 그때가 좋았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동태 생각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네. 염소탕. 텔레비에서 염소만 봐도 큰아들 생각이 나더라고. 군대 갈때 몸보신해서 보낸다고 동네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 염소탕을 헤매겨 군대를 보냈었잖여. 그게 한 번이고 마지막으로 해준 염소탕이었던 것 같아. 흑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시래기랑 고사리 넣고 토란이랑 깻잎 넣고 푹 끓여서 들깨가루 풀어서 주면 뜨거운 걸 훌훌 불어서 먹던 생각이 지금도 나지. 부추랑 깻잎이랑 깔고 수육도 해주고 그렇게 흑염소 한 마리를 며칠 동안 다 먹고 갔어. 그래서 그랬는지 제대할 때까지 감기 한번안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런 뒤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일찍 뜰줄 알았으면 염소가 아니라 소라도 잡아 주었어야 하는 것인데 말이여. 인물도 좋고 기타도 잘 치고 유도도 3단이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아들이었는디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는디 그게 여자만 맞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맞는 것 같아. 재주가 그렇게 많고 인성도 많아가지고 언젠가는 새 잠바를 사주었는디 어느 날 잠바를 안 입고 집에 왔더라고. 그래서 잠바 어쩌냐고 물어보니께 길게 얘기도 안 하고 잠바 없이 겨울 나는 친구가 있어서 벗어주고 와슈 그러더라고. 나도 길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만큼 인성도 많던 사람이었잖여. 너무 일찍 세상을 떠서 지금도 애통하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자뇨. 그게 딱 맞는 말이요.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저 손으로 볼이라도 만져보고 살단든 감촉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손으로 만져봤으면 싶더라고. 어릴 때부터 만져본 감촉이 이제 가물거려서 머리통이건 손이건 종아리든 간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한 번만 더 만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동의보감 한의원. 날씨가 좋은 날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 타고 한의원 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몸에서 냄새 나면 안 되니께 깨끗하게 씻고 분도 바르고 루즈도 칠하고 외출하니까 기분이 좋지. 동의보감 강원장님도 이물없게 대해주고 침도 잘 놓고 물리치료 받고 나면 몸이 개운해. 갈 때마다 강원장이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늘 그렇게 말하지. 원장님, 어디가 안 아프냐고 물어보는 게더 나아요. 나이 들면 아픈 뒤가 안 아픈 뒤보다 더 많으니께 온몸이 다 아프다고 보면 되니께. 그래도 내 나이에 요양병원에 안 가고 집에 있어서 참 좋아. 나는 요양병원 가는 게 싫다고 말을 해 놓았으니께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낼 우리 아들이 아니여. 요즘은 나이 들면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걸어 들어가서 누워 나오는 곳이잖여.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겨. 옛날 고려장이랑 똑같은 거거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연명치료도 안 하고 집에서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여. 딴거 뭐가 있겠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편히 죽는 거 그것뿐이여. 여행. 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랑 같이 교사 생활을 했으니께
방학이 있었을 거 아니여. 애들 다 키워놓고 먹고 살만하니께 방학 때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 여행을 많이 다녔어.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많이 다녔고 아버지랑 나랑 외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께 일본말을 할 줄 알자뇨. 그래서 일본도 자주 갔었어. 온천하러. 북해도도 가보고 요코하마도 가보고 오키나와도 가보았어. 오키나와를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지 않고 삶아서 먹더라고.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돼지고기 삶아서 새우젓이랑 자주 해드렸는데 나보다 먼저 일찍 가버리셨네. 아버지랑 같이 가장 멀리 가본 데가 하와이여.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느냐고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았는데 하와이를 가보니께 천국이 꼭 하와이처럼 생겼을 것 같더라고. 바다도 그렇게 맑고 푸른 바다는 생전 처음 보았고 어딜 가든가 꽃향기가 나더라고.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를 가나 꽃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길거리든 어디든 다들 웃고 다니더라고. 모두 행복하게 웃고 다니고 눈만 마주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도 헬로 땡큐 그러더라고. 하와이에 있는 동안에 인상 쓰고 화내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니께. 그렇게 하와이가 천국 같더라고.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니께 안방에서 걷는 방 가는 것도 백두산에서 한라산 가는 것만큼 힘드니께 여행도 건강할 때 다녀야 해요. 노래도 있잖여.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도 있잖여. 눈이 보배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귀가 어두워도 아직까지는 성경책도 보고 눈이 맑으니께 좋더라고. 그리고 텔레비를 보니께 참 좋아. 오늘도 밥 먹으면서 세계 테마 여행 봤잖여. 핀란드 오로라도 보고 얼음은 호수에 구멍을 뚫고 큰 물고기도 잡아서 요리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여행하니께 참 좋더라고.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도 텔레비로 봤는데 거기 올라갈 때 짐꾼들이 있어. 짐꾼들이 삐쩍 마른 당나귀처럼 생겼는데 지 몸보다 세 배는 큰 짐을 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데 참 안쓰럽더라고. 그게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여. 세상 어디를 가나 불쌍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아들이 해주는 따스운 밥 먹으며 텔레비로 맨날 여행하니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란 게 있잖여. 그게 십상 좋더라고. 편지를 쓰면 일주일은 돼야 배달이 되는데 이건 쓰자마자 배달이 되잖여. 내가 이걸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배웠지만 딸들하고 매일 하니까 좋아. 미나토가 치매에 좋다고 하는데 내가 화투를 못하니께 이게 치매에 좋다고 막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여. 이걸 90이 넘어서 배웠는데 더 일찍 배웠으면 지금쯤 머리가 더 총명해졌을 텐디 말이여. 그래도 내가 카카오톡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우리 동네 고려약국 약사도 깜짝 놀래고 미장원 원장님도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나이에 비해서 정신은 맑은 편이긴 한 것 같아. 보건소 가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면 깜짝 놀래. 새마을 금고에 갔을 때도 거기 직원이 할머니 글자 서명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내가 볼펜 주세요 하고 윤희병이라고 이름을 쓰면 건강하시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더라고. 카카오톡 배울 때도 한글 쓰듯이 그대로 치니까 글자가 되더란 말이요. 배울 때는 금방 배웠는디 깜빡깜빡 까먹기도 잘하지.
그리고 전화기가 작으니까 글자를 칠 때 자꾸 옆칸 글자가 눌러질 때가 많어. 딸들이랑 다 같이 카카오톡을 하기도 하자며 큰딸이 건강에 좋은 음식도 써서 보내주고 누워서 하기 좋은 체조도 알려주고 수시로 그러니께 딸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 아들이 서울 갈 때도 내가 카카오톡을 하면 아들 답장이 바로 오고 사진도 보내오는 게 신기하고 재미가 있잖여. 그런데 요즘은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 카카오톡을 어제까지 잘 보냈는데도 오늘 아침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 그럼 내가 막내를 부르자녀. 막내가 와서 가르쳐주면 또 생각이 나거든. 뭐든 설명을 잘하는 건 우리 손자 태연이여. 태연이한테 전화번호를 전화기에다 다 적어서 넣어달라고 했더니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다 넣어주었어. 태연이가 성격이 얼마나 차분하고 친절한지 몰라. 우리 집안 김영김 씨 28대 손 태연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잖여.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여. 전화기도 다이얼 전화기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신기했었는지 말이여. 내가 핸드폰 전화번호가 2933인디 그 번호가 옛날에 우리 집에 다이얼 전화기 처음 놓았을 때 바로 그 전화번호였어. 그 번호를 그대로 써야 안 잊어먹을 것 같아서 그 번호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여. 이제는 줄도 없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잖여. 그리고 목소리 대신 글자 편지가 오가는 세상이니 말이여. 카카오톡이란 게 참 신통하고 신기하지. 걱정.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람 얼굴에 눈, 코, 입이 있듯이 걱정도 사람 몸에 당연히 붙어있는겨. 얼굴에 눈하고 입만 있고 코가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상여? 걱정도 없으면 이상한겨. 살아있으니께 걱정도 살아있는겨. 걱정은 죽어야 끝나는겨. 무슨 걱정이 있든 간에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겨. 걱정도 팔자라고 하자뇨. 걱정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께 팔자라고 하는겨. 돈이 그렇게 많았던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는 걱정이 없었겠나? 김영삼이나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권세가 그렇게 높은 대통령들은 걱정이 없었겠는가? 놀부가 오장육부에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고 하자뇨? 사람은 누구나 걱정보가 붙어 있는 거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자뇨? 그런데 이 걱정보는 나이를 먹는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요. 내일모레 세상을 뜬다고 해도 하나도 아쉬울 것도 없는 나도 걱정은 있는겨. 우리 자손들 잘 살아야 하는디 어디 아프면 안 되는디 맨날 눈만 뜨면 그런 게 걱정인겨. 하다못해 마당에 돌아댕기는 우리 강아지도 어디서 진딧물이 붙어왔는가 하루 종일 긁고 다니는디 짐승이라 말도 못하고 저게 얼마나 가려울까나 강아지도 걱정이고 이 나라가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나 북한이 핵폭탄을 쏘면 어쩌나 별게 다 걱정인겨. 그러니께 걱정은 그냥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겨. 동쪽으로 불어와서 서쪽으로 날아가는겨. 걱정이라는 게 어디서 구워올 수도 없고 어디다 구워줄 수도 없는겨. 그러니께 무슨 걱정이 있걸랑 이러다 또 지나가겠지 하면 영락없이 지나가는겨. 그런 줄만 알고 살면 되는겨. 막내. 옛날에는 여자 나이 37에 애 낳는 게 늦은 나이였는디 애가 들어서서 그 나이에 막내 아들을 낳은 거여. 그때쯤 내가 몸이 안 좋아 학교를 휴직을 했었는디 막내를 낳고 나서 오히려 몸이 좀 나아졌어. 그래서 막내가 복덩이라고 그랬어. 막내를 한참 추운 겨울에 낳았는디
아궁이에 불 대고 솥에다 물 끓이고 집에서 낳았지. 그때는 시골에 산부인과 같은 것도 없고 산파도 귀할 때니께 시어머니가 막내 손자를 받았어. 처음에 낳았을 때는 아기가 몸도 작고 어째 썬 찬여서 걱정을 했었지. 너무 늦은 나이에 낳아서 애가 시원찮은가 해서 어릴 때부터 보약도 많이 먹이고 그렇게 키웠잖여. 아기를 낳고 일주일인가 쉬었다가 학교에 갔는디 서지 불어서 쉬는 시간마다 집으로 뛰어와서 젖 먹이고 다시 학교 가서 수업하고 그랬지. 언젠가는 막내가 5살이 됐나 그랬는디 수업을 하다 보니께 교실 문이 열리더니 애가 들어오더라고. 집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있다 보니께 애가 낮에 심심했던 모양이요. 그래서 교무실에 데려다 놓고 수업을 하고 가보았더니 교무실 선생님들 책상 위를 뛰어댕기고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내가 학교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엄마 갈 때 같이 학교에 가겠다고 떼를 쓰고 쫓아와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출근해서 교실 맨 앞 구석에 책상을 놔두고 수업을 했어.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여. 그러던 막내도 이제 나이가 60이니 나도 참 나이를 많이 먹은겨. 내가 씻기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면서 젖 먹이고 키웠는디 이제는 막내가 나를 씻기고 입히고 내 밥을 해주니 말이여. 세월 참 금방인겨. 엄마가 서른하고도 일곱에 막내를 봤자녀. 나는 기사년에 태어나서 뱀띠인데 세 바퀴를 돌아서 을사년에 막내가 태어나서 막내도 뱀띠사녀. 막내 위로 누나들 넷이고 그 위로 형이 있는디 형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서 내가 애통하고 애통하지. 그래도 막내가 태어나서 참 다행이여. 막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 나이에 집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었겠나? 어디 요양원이나 가 있겠지. 사위는 백년 손님인디 딸들 집에 붙어 살면서 신세 지고 살 수는 없으니께 내가 내 발로 요양원으로 갔을 텐디 막내가 있었으니께 내가 다행이기는 한디 막내가 참 고생이 많어. 나이 든 애미 밥 해먹이고 목욕시키고 동의보감에 짐 맞으러 댕겨야 하고 막내가 참 고생이 많어. 서울에서 방송국 작가 한다고 잘하고 살다가 어쩌다가 혼자가 돼가지고 손자랑 둘이 시골로 내려왔을 때가 겨울이었는디 그때 내려온 아들을 보니께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랬는디 우리 착한 손자 태연이 밥 해먹이고 고등학교 3년을 차 태워서 실어나르고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제대도 하고 애비 노릇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막내는 내가 참 귀하게 키운 자식인디 만지기도 아깝다고 하면서 키운 자식인디 어쩌다가 혼자가 되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나 마음이 너무 아픈디 어쩌겠어? 내가 나이가 이래가지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줄 수 있기를 하나 내가 아랫목 차지하고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처지니 말이여. 아무튼 막내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여. 막내가 밥상을 차려내오면 내가 밥맛이 있든 없든 그 정성 생각에서 다 먹으려고 한디 나중에 내가 세상 뜨면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랑 형 만나면 막내 덕분에 잘 살다가 인제 왔다고 자랑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랑 형이랑 얼마나 막내를 칭찬할 거여. 엄마가 참 고맙다. 수고가 많어 우리 막내가. 이어서 김진태 작가님의 에필로그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했지만 불행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낙향에서 시골에서 보낸 8년 동안 늘 불안했어요. 고령의 노모가 쓰러지진 않을지 불안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몰고 오던 시절이었어요. 밥을 짓고 글을 지으며 작가와 주부의 경계에서 살면서 늘 불안했지만 100세를 5년 앞둔 노모가 아직 건강하시고 그렇게 느리고 빠르게 세월이 흘렀어요. 늘 불안했지만 불행하진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 시절을 지내며 불안을 늘 장기침처럼 달고 살던 시절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듯 어머니와 평생 못 나눈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어머니와 나누었던 말이 글이 되고 책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